아미의 방에는 왠지 또 사방 탁자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. 개인적으로 제가 피규어 진열장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아이템인데요. 사방 탁자는 사방이 뚫려 있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요. 탁 트인 개방감 때문에 그 공간이 굉장히 넓어 보여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. 또 고가구지만 굉장히 모던한 미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제가 아미의 방에 놓인 푸근한 느낌의 다랑아리의 곡선 그리고 또 사방 탁자의 직선과 사각형의 모양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아미 여러분께 다양하고 다채로운 편안함을 선물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 RM의 방에 도자기가 있으면 더 좋을 거라고 했었는데 아미의 방에 놓기 위해 아껴두고 있었습니다 아미 여러분의 방에는 다랑아리가 어울릴 것 같은데요 다랑아리는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따로 만든 후에 합치는 작품이어서 항아리 모양이 모두 다르다고 합니다. 제각기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비슷하죠. 서로 다른 모양들이 모두 달 항아리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처럼 전 세계의 아미 여러분도 아미라는 이름으로 저희 방탄소년단 곁에 함께 해주고 계시죠. 그런 의미에서 달 항아리가 꼭 아미의 방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. 방에 놓인 다랑아리를 바라보면 제 마음도 푸근해지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. 다랑아리를 통해 아미 여러분께도 따뜻한 하루를 선물하고 싶은 제 보름달 같은 마음이 전해지면 좋겠습니다.